학교의 슬픔, 다니엘 페낙. 우리의 공부 못하는 학생들, 앞날이 없다고 여겨진 학생들은 학교에 결코 홀로 오지 않는다. 교실에 들어서는 것은 한계의 양파다. 수치스러운 과거와 위협적인 현재와 선고받은 미래라는 바탕 위에 축적된 슬픔, 두려움, 걱정, 원한, 분노, 채워지지 않는 부러움, 광포한 포기. 이 모든 게 혀를 이루고 있는 양파. 적이 다가오는 학생을 보라. 성장해가는 그들의 몸과 책가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수업은 그 짐이 땅바닥에 내려지고 양파 껍질이 벗겨져야만 진정으로 시작될 수 있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단 하나의 시선, 호의적인 말 한마디, 믿음직한 어른의 말 한마디. 분명하고 안정적인 그 한마디면 충분히 그들의 슬픔을 녹여내고 마음을 가볍게 하여 그들을 직설법 현재에 빈틈없이 정착시킬 수 있다.